우리 부산카는 가입자 수 1위 인터넷 렌탈 대리점 아정당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산카 박진우입니다. 아, 제네시스 마침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제 뒤에 있는 차량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랜만에 제가 제네시스 한번 차량을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제목이나 썸네일에서 확인을 하셨다시피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약 63% 정도가 감가가 돼서 신차가 대비 남아있는 가격이 한 30%대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다는 사실. 그러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니 키로수가 13만 7천 키로면 당연히 그만큼 감가돼야지 라고 말씀하실 텐데, 이게 입장을 바꿔놓고 딱 생각을 해보면 내가 차를 2018년도에 사가지고 관리하면서 13만 킬로 탔는데 요새 엔진도 좋고 차 고장도 안 나는데 뭐 30%밖에 가격을 안 주나? 이게 완전 날강도 아이가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제가 시세부터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자, 어느 정도 형성했습니까? 2000 중반대죠. 위쪽에 있는 것들은 사고 차량들도 있는데 제가 그냥 보여드린 겁니다. 검색해보시면 나와요. 요거는 무사고 보험이력도 여기 보시면은 50몇만 원밖에 없죠. 용도 변경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차량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현재 제네시스 상황이 어떤지, 왜 그동안 제네시스가 좀 뜸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량은 2018년 최초 등록된 제네시스 3.3 프리미엄 럭셔리 4륜 차량이고요. 신차 가격은 약 6천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판매 가격은 2,250만 원입니다. 3,250만 원 아니고 2,250만 원이고 키로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 13만 7천 키로고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렇다면 깡통차가 아니냐? 프리미엄 럭셔리 넣어 보면은 앞에 판때기 옵션 없는 것도 있거든요. 항상 말씀드리죠, 제네시스는 요거를 봐야 돼요. 이게 카니발로 치면 오토 슬라이딩도 옵니다. 이게 제네시스는 이 옵션이 무조건 있거나 아니면 금액이 조금 많이 저렴하면 이 옵션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요 정도 금액대면 요거는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이게 뭐 하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건데? 그냥 제네시스의 뇌 같은 겁니다. 뇌. 제네시스 타면은 우리가 기대하는 옵션치가 있습니다. 제네시스 정도 타는데 ASCC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요게 이제 차량 거리 조절 장치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센서를 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제네시스 맛집이라고 조금 많이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제네시스 맛집을 치면 제가 나오고요, 유튜브에 제네시스 맛집을 치면 제가 나옵니다. 그동안 제네시스 매물을 제가 소개시켜드리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제네시스를 한 달에 몇 개씩 올렸던 것 같은데 최근에 제네시스 제가 좀 뜸했어요. 제 구독자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왜요? 왜 안 했겠습니까? 저도 찍고 싶어 죽겠는데 왜 안 했겠습니까? 매물이 없어서? 비싸서? 매물, 그치. 왜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 요 정도 되면 요 정도 가격까지 떨어져야 되는데, 물론 키로수 작은 건 아직 3천만 원 넘는 것도 천지 빽깔입니다. 요 정도 매물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기준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차량 정보 관련성 콘텐츠를 찍든 다른 매물을 찍었지 제네시스는 조금 아껴두고 있었어요. 근데 2,250만 원대 매물이 딱 나오니까 요거는 제가 소개시켜드리면 조금 메리트가 있겠다 싶어서 오늘 촬영을 하는 거고요. 여러 가지 비교를 해보시면 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키로수 너무 많다, 난 작은 걸 원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3천만 원 언저리에서 판매가 되고 있거나 2천 그 후반대로 가시면 키로수가 한 5만 키로 내외 정도의 매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거랑 이거는 한 8만 키로 정도 차이 나니까 당연히 더 비쌀 수밖에 없어요. 아, 근데 용도 변경 이력이 있으면은 아, 좀 관리도 안 되고 별로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자, 용도 변경 있다고 걱정하시는데 뭐든지 상태가 중요합니다. 이 상태 쉽게 예를 들어가지고 형님이 이 차를 딱 살라고 갔는데 용도 변경이 없어. 근데 시동 걸어보니까 엔진이 막 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 막 경운기야. 살 겁니까? 아, 안 사죠. 근데 용도 변경이 있어. 있는데 시동 걸어보니까 어? 시동 걸린지 안 걸린지도 모르고 정숙해. 잘 나가. 살 겁니까? 어, 깔끔하면 당연히 그겁니다. 바로 돈이. 그리고 형님 이혼했잖아요. 형 용도 변경 있잖아. 뭔 소리예요? 그렇다고 형님 정상 아닌 거 아니잖아. 정상이죠. 농담입니다. 결혼 안 했습니다. 상태를 한번 봐야겠죠. 없는 옵션 없죠. 다 차있죠. 여기 옵션표라고 보시면 돼요. 후석 커튼, 차선 이탈 방지, BSD, 그리고 파워 전동 트렁크, 전자 파킹, 전동 스티어링 휠, 차간 거리 조절 장치, 그리고 위쪽으로 보시면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어,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네, 다 있죠. 뭐 기본이에요. 뭐 요 정도 돼야죠, 당연히. 메모리 시트랑 통풍 시트, 열선 시트, DIS 다 많이 할 필요가 없고요. 브레이크 한번 밟아 보시겠습니까? 브레이크 말고 후진 기어 한번 살짝만 넣어 주세요. 왜요? 이 후방 카메라 나오겠지. 당연히 후방 카메라 나오겠지. 어! 오! 아, 오버하지 마세요. 형님. 오버한다고 내 댓글 알리더라. 발령기 한다고. 아이씨, 그래요? 어라운드 뷰 들어갔습니다. 요, 지금 촬영하고 계신 분이 아니, 이거 아니죠. 지금 상태가 이상해서 아, 진짜 안 좋아요. 난 뒤에도 이렇게
돼 있고 램프 같은 거는 습기가 차는지 안 차는지 깨진 게 있는지 없는지 한번 잘 보시고 구매를 하셔야 되고 커버 전동 트렁크 작동이 잘 되는지 중간에 멈춤은 없는지 닫히는 거는 또 유격이 없이 잘 닫히는지 왜냐면 이게 뒤쪽에 사고가 있는 것들은 요 단차를 맞추기가 좀 까다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단차를 맞춰서 닫히긴 닫히는데 여기는 틈이 이만큼인데 저기는 틈이 요만큼인 경우가 있어요. 아 맞다, 이거 전에 트렁크 사고차 한번 매입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 네.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네. 들고 와서 보니까 네, 네. 여기 딱 열어봤거든요. 네, 네. 이거 물이 차더라고. 아 그거 맞아요. 그것도 봐야 돼요. 뒤쪽에 맞아, 사고 맞아. 차량은 여기에 보시면 물이 계속 들어오거나 막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근데 가끔씩 수리가 잘 돼도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뭐 때문에 그러냐면 요런 고무 씨링 요게 헐거워지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소모품이거든요? 이거 안 갈면 물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레드 스트립. 네네네. 전문용어 나오네요. 그냥 고무라고 하십시오. 차 좀 압니다. 사실 그런 경우는 그냥 물 빼고 닦고 소모품 교체하면 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사고가 나서 단차가 벌어져 있어서 다시 재조정을 하거나 단차를 맞춰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약간 머리가 아파질 수도 있으니까 골절이 아프네. 네. 전에 물 많이 차가지고 네, 네. 공업사 들고 왔는데 사장님이 풀빌라네고 그러더라고. 아 그래서 형이 그때 수영하셨구나. 아 맞아요. 자 뒷좌석 한번 보시면 뒷좌석 보여드릴 때는 항상 요걸 내려야 됩니다. 이거를 요거는 내려야 돼요. 요거 내려야 되고 뒷좌석 열선 시트 다 장착이 되었고요. 그리고 여기 컵홀더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저한테 차 구매하셨던 분이 있는데 요거를 한 개 구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부품이 없어요. 지금도 구하고 있는데 이 부품이 절대 안 나오는데 혹시라도 이거 가지고 계신 분 저한테 연락 한 번만 주십시오. 이거 제가 구해드리기로 약속을 해놨는데 몇 달째 지금 이거 부품을 못 구하고 있습니다. 부품이 없어요? 부품이 없어요. 이거 저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객님 이거 찾고 있습니다. 아 근데 용도 변경 있는 거 치고 차가 진짜 깨끗하긴 하다. 그러니까 맞잖아. 깨끗하죠? 깨끗하죠? 진짜 깨끗해요. 네. 농담이 아니고 진짜 그 손대세 행위 때문에 더러우시니까. 미안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시동을 껐는데 이런 마크가 들어있죠. 없어졌죠? 배트맨처럼. 네. 제네시스 마크 봤죠? 네 봤습니다. 봤죠? 네. 아정다? 뭐 처음 들어보는데 뭐 인터넷 설치하고 돈 주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아 저희가 인터넷뿐만 아니라 정수기 정수기도 설치하면 돈 줘요? 네 인터넷은 47만원 정수기는 30만원까지 최대 지원 가능합니다. 저희가 이것뿐만 아니라 뭐 CCTV 공기청정기 와 그럼 그거 할 때마다 계속 돈 줘요? 네 할 때마다 다 드립니다. 그러면 렌탈료가 많이 비싼 거 아닙니까? 제휴카드 할인하시면 월 0원에도 가능하세요. 와 이 대표 꿀갱이네. 이거 대표가 없으니까 우리끼리 말로 하는 건데 이 대표가 이 대가리 총 맞은 거 아니에요? 제가 아정당 대표 김민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입금가 2,250만원이고 신차가 대비해서 무려 67%가 감가돼서 약 37%의 가격으로 팔리는 제네시스 G80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려봤습니다. 불과 한 1년 전 제네시스 DH를 제가 영상을 찍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는 G80이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동안 영상을 못 찍었던 이유가 제가 영상을 이렇게 찍었는데 금액이 확 죽어버리면 제가 뭐가 됩니까? 제 입장이 뭐가 돼요?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게 안 찍고 있었는데 요 정도 매물은 금액이 더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이게 1,000만원대로 떨어진다? 키로수가 20만키로 넘어야 될 거예요. 무조건 아니면 사고가 조금 있거나 보험이력이 아주 커야지 1,000만원대로 내려갈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1,000만원대에 이렇게 13만키로가 나와버리면 생태계 파괴자입니다. 그렇게 판매하시는 분도 없을 거고 요 정도 가격은 감가 부담 없이 구매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잘 보시면 되고요. 또 이런 분들께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대형 세단을 타고 싶은데 2,000 초반대로 보니까 선택의 폭이 뭐 그랜저 RC나 올류 K7이나 조금 더 쓰면은 K7 프리미어나 이런 것밖에 없더라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상태만 괜찮으면 관리만 잘 돼 있으면은 너무 좋은 상품이니까 한번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또 제네시스 맛집을 해버렸습니다. 맛있게 드셨습니까? 해가지고 매물 판매 중이니까 저희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중고차 전문 상담원께서 연락을 받고 계시니까 연락 주시면 되고요. 저도 같이 열심히 상담 도와서 하고 있고 저희 팀장님도 열심히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부산카는 부산 본점, 수원점 이렇게 있으니까 어디로든지 연락 주시면 되고요. 언제든지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단 오시기 전에 전화만 한 통 해주시고 오시면은 너무 감사하겠고요. 경매 대행 진행도 하고 있으니까 많이 문의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동차 관련된 콘텐츠 열심히 연구해서 여러분들께 도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